아, 그리고 또 카포분들 오늘 적군군지 영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두 대를요, 진짜 카포가 탈 수 있다고 하면은 월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아, 일단 뭐 차량 가격이 워낙 있는 네. 차고 월 나비금도 생각을 하고 뭐 네. 기름값도 생각을 하면 월 한 X는 불안해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호피님. 네. 지박인 보이시죠? 아우, 예쁜데요. 우리 항상 드림카라고 했던. 맞아요. 얘는 드림카 아닌가요? 맞죠, 드림카죠. 드림 드림. 투 드림. 솔직히 이게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아, 이거 타고 여행 한번 갔다가, 이거 타고 출근 한번 했다가, 아, 얘 타고 또 여행 가도 되죠. 얘 타고 출근해도 되고. 요 환상의 조합만 하더라도 지금 보통 가격이 아닌데, 솔직히 요 두 개 타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될까요? 대략 그 한 4, 5천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이 두 대를 유지하려면은 솔직히 직장인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문 직종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 두 개를 가진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지 오늘도 차주분을 모셔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것도 바로 맨날 지방에 끌고 오시는 분들 항상 이렇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차주님이세요? 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죠. 아, 일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이 두 개 차주분이세요? 네. 어렵사리 털고 있습니다. 와, 거의 좀 환상의 조합 아닌가요? 아, 일단 뭐, 아, 지방에부터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떤 조건이 있죠? 일단 리스. 아, 그 고려했습니다. 아,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월 납입금은 저희가 선수금을 사실 별로 안 걸어서. 아, 네. 월 납입금 한 380 정도? 380이요? 네. 아, 요 파나메라는요? 요게 얼마짜리예요? 얘는 차량 가격은 네. 1억 7천원 정도. 1억 7천원 포함해서 얘는 할부로 구매를 했고. 네. 얘도 선수금은 5천 정도밖에 안 걸었고. 네. 월 230 정도. 그러니까 저 일단 요 두 대만 해도 610만 원이 나가네요. 그럼요.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네. 둘이 합쳐서 한 400 정도? 우리 합쳐도 400. 이거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또 한 30만 원에 벌써 그만 대략 650만 원 나가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름값. 보통은 네. 다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멀리 놀러 가진 못해서 네. 그냥 보통 시내 주행하고 출퇴근 정도만 할 때는 붙여서 한 60만 원 정도. 제가 차입 한 700만 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쓸 수 있나요? 아, 재미없다 가실까요? 괜찮은 차라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셨네. 아, 그러면은 요 두 대 정도 아까 750만 원 정도 월 나가는데 이 정도면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짜 직업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네. 하나는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정말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얼마 버세요? 아, 그냥 함부로 없어. 뭐 얼마 버는데요? 이제 여기 채널에 나오신 분들 여기까지 보니까... 네. 아, 이따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너무 이쁘네요. 아, 근데 이 지박에는 그러면 아까 용도가 그냥 놀러 다니는 용도로 사신 거예요? 와이프가 사실 좋아해서 와이프 네. 생일 선물로 사줬고. 생일 선물로 네. 지박이라고? 네,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차가 없어서 패밀리카로 사실 쓰고 있습니다. 생일 선물로 지박인을 사줄 수가 있구나. 어, 명품백으로 될 게 아니구나, 이거는. 아, 그럼 그 와이프분 선물로 사줬고 와이프분이 끌고 다녀요? 네, 주로 와이프가. 야, 뚱뚱이 이거 끌고 으아, 도로 달리고 하면 진짜 멋있겠네요. 그러면 차주님은 저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제가 포르쉐 끌고 다니고. 아, 요거 끌고 출퇴근하시고? 네. 솔직히 둘 다 좋은 차인데 한 번씩 이거 끌고 출근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멋있게? 아, 그러고 싶은데 네. 와이프가 항상 가져가 버리니까 아침에 차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요거 지박인하고 파나메라 조합이 너무나 멋있네. 여기다가 또 오픈카나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 제 작은 발행입니다. 그런 것도 준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와, 씨, 너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거 설마 노리신 거예요? 하나는 쿠페형, 하나는 직가, 깍두기. 아, 그렇네요. 아, 이거 또 노리고 한 거예요? 아니, 노는 건 아니에요. 아,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쿠페형 하나 타고 있다가 오늘 좀 질리는데 이런 쿠페형, 아, 답답한데 하면 저 직각 깍두기 하나 타고. 깍두기 그렇죠. 타다 질리면 다시 이렇게 슬림으로 타고. 그렇죠. 어, 취향이 다양하시네. 파나메라는 또 얼마만에 봐도, 아, 오랜만에 봐도 이쁘네요. 아, 실내가 이제 좀 베이지색으로 했는데 보통 레드로 많이 하던데 얘는 왜 베이지로 한 거예요? 제가 차에 그렇게 막 돈 쓰는 걸 잘 좋아하진 않아서. 안 좋아하는 분이 750 쓴다고요? 아, 완전 시간이 지난 차고 이제 파나메라 4 단계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최고 등급 차는 아니지만 요 정도는 돼야 이렇게 좀 출근하고 할 때 파나메라 4 정도 되면 편안하게 탈 수 있잖아요. 외형은 완전 이제 스포츠카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쁩니다. 이 신발도 보니까 어, 딸이에요? 네. 어, 몇 명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진짜 환상의 조합이네요. 이게 4인승이잖아요. 네네. 그럼 애들이 이 가운데 여기 막 망가뜨리지 않아요? 거길 컴퓨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애들 이게 장난치고요? 네네. 몇 살 몇 살이에요? 8살, 6살입니다. 와, 이거 가슴 찢어서 어떡해요? 여기 애들 도화지인가요, 지금? 네, 애들 약. 와, 이거 어떻게 팔죠? 이거 다시 애들 있는 집으로 팔아야겠는데요? 여기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이 또 지박에. 아, 저 이 소리 좋아하거든요. 아, 이 소리? 좋죠. 네. 딱 열 때 체크다.
이걸 레드로 해서 저기를 베이지로 하셨구만. 그렇죠. 아, 여기 레드 길이 아닌가요? 그렇죠. 외관 화이트, 네. 실내 레드? 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야, 오리발레미로요? 수영을 좋아해서. 아, 아들이요, 딸이요? 아, 제가 좋아해서. 아, 뭐요? 이 지방인 같은 경우는 역시 진짜 실내를 레드로 뽑아야 돼요. 가끔 타니까 이 레드가 좀 안 질리거든요. 이걸 매일 탄다 그러면 좀 질릴 수도 있는데, 역시 레드가 질리긴 하네요. 아, 어디를 사든 다 이렇게 애들의 짐이 하나씩 다 있네요. 아, 그렇죠. 네. 애들이 우선이니까. 좋은 아빠 느낌 좀 나는데요? 목욕을 좀 다니시나 봐요? 수영 가방입니다. 수영이 취미세요? 아, 네. 수영도 다니고 오리발도 하고 애들도 이렇게 같이 수영하고요? 아, 예, 애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병원은 어떤 거 하신가요? 피부과 진료를 보고 있어요. 아, 피부과? 네, 돈 많이 버시겠네. 그래서 한 수익이 어떤 거예요? 원장님이에요? 아, 예, 원장님입니다. 워낙 격차가 크긴 하지만 뭐 자영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잘 벌 때와 못 벌 때가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못 벌 때는 솔직히 안 궁금하고요. 잘 벌 때? 잘 벌 때는 세 전 금액이고, 네. 플러스 이상 정도 뽑을 수 있는 정도 한 달 만에? 잘 벌 때, 아주 잘 벌 때. 뭐 그렇지가 않을 때는요? 국산차 소나타 정도? 아, 소나타 정도 뽑을 수가 있고? 역시 대박이다. 아, 일단은 뭐 버는 돈이 장난이 아니긴 하네요. 아, 근데 이런 데 보니까 좀 많이 막 찌그러졌던데 이거 뭐예요? 여기 지금 철판이 다 휘어져 있는데요? 네, 가슴 아픈 흔적이죠. 와이프분이 끌고 다니다가? 아, 네. 후진주차다 박아버린 거야? 네, 그렇더라고요. 아, 요 지바겐이 사실 요 카메라가 요 위에 뒤쪽에 있어서 요거를 인식 못해서 많이 박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또 박았을 때 화 엄청 느꼈어요? 아니, 와이프가 처리해서 와이프가 돈을 내서 뭐 크게 화내진 않았습니다. 아, 와이프 같이 또 일을 해요? 두 차를 유지하려면 저 혼자 수입으로는 사실 무리고, 네. 와이프는 치과 의사. 접어! 접어! 그러면 누가 더 잘 벌어요? 와이프가 훨씬 많이 벌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원래 치과가 더 많이 벌어요? 아, 저보다 훨씬 그런 능력이 좋아서. 아, 진짜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 정도나 많이 벌지만 와이프가 더 많이 벌어서 집에 가면 바로 내가 설거지 할게 바로 이렇게. 그렇죠. 청소 어디 안 돼 있는데 내가 할까? 네. 그 와이프 딱 다리고 아, 여기저기 좀 해 막 이 정도? 네, 그래서 항상 무릎이 아픕니다. 아, 그리고 저기 요 트렁크일 때도. 아니, 우리 저번에 그 디펜더 찍을 때 디펜더는 이게 반대로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참 한국을 생각한 차야. 이렇게 열려야 내가 인도에서 바로 짐을 꺼낼 수가 있잖아. 야, 여기도 다 애들 그냥 짐이네요. 네, 캠핑 장비, 다 노는 거. 여기랑 이제 이런 데 다 이제 애들 짐으로 좀 가득 차 있는 상태고요. 야, 여기 근데 저 지바겐도 뒤가 멋있긴 한데 파나메라도 진짜 멋있다, 뒤가. 호피디님은 이게 뭐 있어요? 아니면 지바겐이 뭐 있어요? 전 지바겐. 항상 좀 SUV 있죠? 네. 단호해. 파나메라도 제 드림카긴 한데. 아, 요게 너무 멋있어요. 여기 트렁크 다 열리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는 뭔가 좀 개인의 느낌이 난다, 이제. 네, 저기는 애들 다 맡겨버리고, 여기는 뭔가 개인의 느낌이 나네요. 골프도 치시고, 우산에다가. 아, 여기는 거의 그냥 골프용품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수영은 또 언제 하고, 골프는 또 언제 쳐요? 일도 많이 합니다면서? 골프는 네. 이제 평일에 쉬는 날에 주로 치고, 네. 수영은 아침에 하고, 주말에는 애들하고 놀고. 네. 아, 진짜 알차게 사시네요. 진짜로 너무나 부러운 삶입니다. 저는 주말에 촬영, 일요일 촬영, 평일에도 촬영, 저녁에는 레슨. 아, 저 취미생활 좀 즐기고 싶어요. 근데 아, 근데 애들은요? 네네. 요 지바겐을 더 좋아해요? 파나메라를 더 좋아해요? 애들은 아무래도 어쨌든 큰 차를 제일 좋아하니까 지바겐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럼 항상 엄마랑만 다니려고 하겠네요? 아빠가 운전하는 지바겐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 아빠가 운전을 하는 지바겐? 네. 애들도 되게 벌써 그런 거 알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의사고 이러면 되게 뿌듯해요 그러지 않아요? 뭐 아직은 어려서 잘은 모르겠고 엄마 아빠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아, 왕성한 경제활동? 아,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해요? 애들 사이에서도 벌써 막 그런 걸 알 것 같아요. 특히 큰애 같은 경우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네. 부모님이 의사면 애들도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는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 강요할 생각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네네. 아, 차주님은 차에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이런 조합을 하게 됐어요? 처음은 사실 남자친구는 제가 큰 관심은 없는데 네. 이제 와이프가 뭐 차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 차 자체를 좋아해서 특히 뭐 집하기에는 뭐 사운드나 또 아~ 외형이나 이런 네. 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뭐 두 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 저 파나메라도 보면 와이프분의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 와, 남자 차주님보다 이렇게 와이프분이 더 좋아하고 그래서 세팅을 한 거는 진짜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한 대 더 구입을 하면 뭘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또 오픈카 같은 거. 아, 저는 사실 911 하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이익용이니까 제가 네네. 또 보면 애들이 두 명이니까 탈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와이프한테 지금 무릎 꿇고 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 와, 네, 지금 잠깐 봤는데 이거 연비가 3kg네요? 연비 깡패죠, 아주. 야, 연비 3kg, 평상시에도 늘 이 정도 나와요? 잘 나올 때는 5, 6까지 찍히긴 하는데 사실 네.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실내주행에는 네.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럼 거의 기름값 다 잡아먹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것도 어차피 와이프분이 본인 돈으로 직접 기름 내고 기름값 내고? 아, 또 기름은 제 돈으로 내고. 아, 진짜요? 선물이니까? 네. 기름까지 책임지겠다? 아, 사실 네. 좀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네. 또 그 어린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보거든요, 이 영상을. 아, 예. 의사가 되려면은 솔직히 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한 중학교?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 엄마가 시켜야 돼요? 아, 내 의지보다 엄마가 시켜야 된다? 장난이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의대를 늦게 간 경우라서. 네네.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간 경우라서. 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매진을 하는 게 방법이죠. 사실은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교과서적인 대답을 못하게끔 질문해볼게요. 학교 다닐 때, 네. 중고등학교 때, 네. 솔직히 항상 몇 등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훨씬 더 공부를 잘했고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전교에서 한 5등이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41. 41이요? 많이 차이 안 나네. 아, 그럼 항상 전교 5등까지는 항상 유지를 했고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수능 시대잖아요. 네. 수능 몇 점 정도 나왔어요?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희 400점 시대였잖아요. 뭐, 저 때는 의대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가기가 쉬웠으니까. 네. 한 3%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상위 3%요? 네. 아, 어디 대학 가신 거예요? 지방에 있는. 네. 의대 갔습니다. 꼭 그렇게 학교가 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의대 가려면 웬만하면은 막 380점 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죠? 몇 개 틀렸는지 셀 수 있겠네요? 수능 때? 이게 너무 오래전이라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맞았던 과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네네. 또 되게 공부만 해야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입시보다 의대를 들어가서 지내는 과정에가 더 힘듭니다.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고 의대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 과정 자체를요?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막상 의대 가도 한 서른 몇 살까지는 계속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공부만 하고. 그렇죠. 일단 6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고 군대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으니까 실제로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0대 중반 정도가. 네. 아, 그럼 30대 중반이 돼야 드디어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개원을, 네. 하게 되거나 그러면, 네. 그때부터 시작이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개원을 못하면 페이닥터로 시작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개원을 하던가. 네. 지바겐과 파나메라의 조합을 또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차 끌고 다니면 좀 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별로예요? 지바겐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네. 가장 큰 단점은 당연히 연비고요. 네. 이 차는 정말 기름을 많이 먹더라고요. 아, 기름 먹는 한마디에 보급이 넣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비가 가장 큰 단점이고, 네. 뭐 장점은 저는 당연히 와이프가 원해서, 네. 선물로 사주긴 했지만 일단 뭐 간지죠. 개간지. 아, 개간지. 그다음에 파나메라는 뭐 장점은 일단 포르쉐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패밀리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이 두 조합을 단점 얘기하는 게 더 어렵겠다. 솔직히 서로가 막 채워주니까. 그렇죠. 파나메라 단점은 뭐 아까 차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패밀리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네. 좁습니다. 이제 가운데 의자에 못 앉고. 그렇죠. 네. 아, 근데 요즘에 또 그 피부과 하고 이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막 유튜브도 같이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홍보. 아, 그렇죠. 차원에서 뭐 그런 건 또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해서. 아, 뭐 하고 있어요?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뭐 채널명이 뭐예요? 제가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서, 네. 또 닥터 드래곤의 뷰티 치트키입니다. 아, 거기는 좀 어떤 영상을 좀 올릴 예정이에요? 일단 제 진료 과목이 피부과다 보니까, 네. 뷰티나 어떤 뭐 리프팅 이런 데 대해서 피부 이런 데 관해서 올리고 일반적인 의학 상식에 대해서도 영상 올릴 계획입니다. 병원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병원은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있습니다. 아, 네. 아, 이름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병원이 지금 병원 그 자리에서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네. 6월 1일부로 병원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 바뀌는 이름은 제너리스. 여러분들 그 또 이 유튜브도 많이 한번 찾아주시고 또 병원도 또 피부 관심 있으신 분들 잘생겨지고 싶으신 분들 병원도 한번 많이 찾아가 주세요. 재벌TV로 가면 확인 좀 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아, 네. 좀 시원하게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또 우리 외모 관심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아, 저희 남성분들 환영입니다. 아, 대환영이에요? 네. 아, 여러분들 많이 찾아가 주세요. 아, 그리고 또 카푸분들은 적군군지 영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두 대를요 진짜 카푸가 탈 수 있다고 하면은 뭘 얼마나 벌어질까요? 아, 일단 뭐 차량 가격이 워낙 있는, 네. 차고 월 나비금도 생각을 하고 뭐, 네. 기름값도 생각을 하면 월 한 2천 정도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카푸어가 접근이 안 되네요. 솔직히 월 2천 보는 카푸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거는 진짜 좀 돈이 있는 분들만 좀 탈 수 있는 차 같고. 어쨌든 앞으로도 차 잘 유지하시고 천호동에 있는 그 또 제너리스 가면 또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 예. 예, 피부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강력한 할인해 주신대요. 아, 이건 사전 합의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그냥 막 질러 보는 거예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이상 제폴이었습니다.